예제는 스레드예요. 스레드인데 예제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 10개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예제들은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첫 번째, 단 하나밖에 없는 예제. 지금 에러가 또 있어요. 뭐라고 에러냐니까 Cannot assign to data in ARC. ARC에는 데이터를 할당할 수가 없다. 당연히 할당을 할 수가 없죠. 그죠? mutex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mutex new에서 이렇게 해야지 데이터를 할당할 수가 있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뮤텍스가 없다고 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안 가져왔으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뮤텍스 가져야 되겠죠? 가져오고. 자, 그래도 또 에러가 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아니라 뒤에서 에러가 떠 있어요. No field jobs completed on type mutex ARC에 이러한 뮤텍스 타입의 필드 자 컴플리트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없느냐니까 락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락하고 다음에 언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에러가 자 컴플리트 사라졌죠. 그러니까 데이터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죠? 지금 새로운 스레드 내에서 외부에 있는 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수정하기 위해서는 뮤추얼 익스클루전, 뮤추얼 익스클루시브 약자죠, 그죠? Mutual Exclusive 한 데이터 타입으로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바꾼 다음에 뭘 진행할 수가 있죠. 그죠? 그 Job Status를 먼저 Mutex 타입으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Reference Count를 위해서 ARC로 만들어준 겁니다. ARC는 Reference Count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Status Shared 한 다음에 클론을 한 다음에 넘겨주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 밑에도 똑같습니다. 이 Status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언랩을 해줘야 되겠죠. 얘도 락하고 언랩.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클론을 하지 않고 만약에 스테이터스 그냥 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렇게 돼요.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은 바로 오버 무브드 밸류 스테이터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밸류가 여기로 무브를 해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군데서 쓰기 위해서 클론을 한 겁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주목할 점은, 주의할 게 아니라 주목할 점은, 클론을 한 데이터가 얘잖아요. 얘이고, 그리고 원래 데이터가 얘잖아요. 얘 둘이 새로, 같은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클론했을 때, 우리 이전에, 여기 보시면은, 스택 있고, 클론했으면 어떤 클론한 값은 스택이 있어요. 그죠? 먼저 얘를 얘기할까요? 스테이터스가 여기 있고 그죠?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일단 무시합시다. 무시하고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떤 이름이 뭐예요? 스트럭트가 jobs completed, jobs status라고 하는 job status 가 있고 얘의 어떤 값이 힙에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있겠죠? 지금 어디 있나요? substatus u32니까 힙에 있지 않고 어딘가 스택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status를 클론을 했단 말이에요. 클론한 status shared라고 하는 게 있죠. status shared 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얘도 지워버리고 그런 다음에 얘는 얘를 클론한 거죠. 그죠? status.clone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하는 말은 뭐냐니까 이걸 복제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는 둘이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는 데이터와 얘가 가리키는 데이터 그것이 힙에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힙에 있지 않고 U32니까 스택의 다른 장소에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 있습니다. job status의 데이터 over job status 스트럭트죠. 그죠? 가 여기 U32 있고 이 주소가 이렇게 3이라 그러면은 이 sub-status의 필드의 어드레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job completed U32의 어드레스 그죠? 뭐 어드레스라고 합시다. 이 비슷한 필드가 있어요. 이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0x03이 되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얘가 가리키는 것은 이런 형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얘와 얘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는 얘, 같은 데이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얘를 수정하면은 얘가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 여기가 얘가 얘를 수정하더라도 얘가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클론이에요. 클론.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스택에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데이터는 스트럭처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힙에 있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든 동일합니다. 논리 구조는 동일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또 참고할 게 뭐냐 하니까 하나 더 참고할 게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켰을 때 이렇게 run 빙글빙글 돌면서 웨이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밑에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만 얘는 250ms이고 얘는 500ms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걸 전체 10분 하는데 2.5초가 걸려요. 2.5초. 2.5 세컨드라고 합시다. 그거 되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2.5 세컨드가 아니라 500ms. 500ms를 몇 번 해야지 이게 2.5 세컨드가 진행이 되죠? 5번 하게 되면은 그죠? 5 타임. 반복하면은 2.5초가 지나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ES 날로는 데이터가 없죠. 그렇잖아요. 더 이상 날 5번 반복했을 때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보내준 데이터는 다 출력하느냐? 그건 아니죠. 출력하는 내용을 좀 볼까요? 얘는 해서 state select unwrap job completed까지 그만큼 출력해보죠. 출력하면 이렇게 뜹니다. 13579 땡 중간에 있는 2468은 다 놓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포 문장은 0에서부터 10, 10번을 반복하고 나면은 포 문장 끝나버려요. 그죠? 그럼 얘가 누구예요? 얘가 샌더입니다. 샌더가 10번 2.5초 뒤에 die죠. 사라지게 됩니다. die after 2.2nd. 얘는 리시버잖아요. 얘는 리시버는 리시버이고 얘가 메인 스레드예요. 메인 스레드 is a receiver. 얘는 child 스레드예요. child 스레드 is a sender. Okay. Which. 그리고 메인 스레드는 리시버이고 얘는 언제 다이 하나요? Which 마찬가지입니다. Which die. If there is no if 그러니까 sender if sender dies sender가 죽으면은 얘도 끝나는 겁니다. 얘가 지금 2.5초 뒤에 끝나버리니까 얘도 끝나버리는데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얘 다음 처리해 볼까요? 어떤 내용 되는지 너무 많이 이게 PNN 해서 왜요? Job completed 여기까지.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보이시죠? 그 앞에 두 개는 child thread가 내놓는 거고 얘는 main thread가 내놓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아닌가? 얘가 child thread고 얘가 main이고 얘가 child고 얘가 main이고 그렇게 되네. 그죠?